수록된 곡들은 마치 로맨스 영화의 한 컷 한 컷들을 다 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랑을 시작할 때 떨림이나 고백 받을 때 달콤함이나 뭐 이별의 아픔까지 네, 각 트랙별로 추억처럼 이렇게 담겨져 있는 그런 앨범입니다. 이별소를 직접적으로 거론했던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이번 곡에서 거론을 했습니다. 그렇지, 네. 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마저 아름다운 추억이 되는데요. 사랑을 하다가 이별을 하면 그런데 그날의 너는 그 추억이 되는 시점을 콕 다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콕콕 찔려. 네. 그래서 사랑의 아픔에 치유가 되는 과정을 러블리즈 표 감성으로 담아보았습니다. 여태까지 했던 러블리즈 그 살랑살랑한 느낌보다 청량한 느낌이 엄청 많이 들어가가지고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사이다 마신 느낌? 네,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아서 굉장히 저는 그 시원함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약간 청량감 플러스 상큼함 해서 아, 딱 이 곡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이 곡이구나. 이게 있어요. 이제 그걸 가사에 맞춰서 이제 손 동작을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시작. 코끝에선 화, 입안에선 후, 때론 달콤하게. 시작. 코끝에선 화, 입안에선 후. 네. 아, 이렇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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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청량합니다. 그리고 K가 또 이제 발목도 다 나아서 더 좋은 모습으로 무대에 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설레요. 그래서 꼭 많이 응원해 주시고 러블리즈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봄에 이렇게 딱 너무 계절이랑도 잘 어울리는 그날의 너라는 곡으로 이제 컴백을 해서 너무나 진짜 기분이 너무 좋고요. 이번 활동도 멤버들과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좋은 모습 많이 많이 보여드릴 거고요. 저희 앨범명이 치유인 만큼 기자님 분들과 러블리너스 분들과 많은 여러분에게 치유 드릴 수 있는 그런 무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힐링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 좋은 활동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저희 앨범명이 정말 치유니까 많은 분들이 저희 앨범을 듣고 많이 힘내셨으면 좋겠고 네, 그날의 너가 아침에 출근길에 들으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막 뭔가 시원하고 상쾌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서 약간 월요일 날 아침에 들으시면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가 왔음으로써 봄이 왔네? 라고 하는 그런 러블리즈가 되겠고요. 정말 힐링을 드리고 가는 그런 천사 같은 러블리즈가 되겠습니다.